한번 쭉 보시죠. 자, 예. 오늘 또 어떤 내용이죠? 요번에 국제 뉴스는 뭐가 있죠, 대호 씨? 먼저 국제 뉴스로는요, 지금 중국 때리기의 일념이었던 정부가 급진적으로 방향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신라 호텔에서 열린 한국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포로 기조 연설 후에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척지고 지낼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며 우호 증진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에 중국이 집중을 하면서도 반면에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 노선의 여객 수요 감소를 이유로 한국 국적 항공사가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중국 글로벌 타임스에서는 이것은 한국 노선 조정은 시장 요인에 따른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중국 당국이 올해 초부터 60여 개국에 대한 자국민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단체 여행 대상국에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현재 팽팽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왜 갑자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방향에 나섰다고 보고 있는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정부가 갑자기 중국 때리게 하다가 방향을 전환한 것은 아무래도 한미일 동맹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압박하자는 움직임에 한국이 어느 국가보다 이렇게 열심히 앞장서서 나서고 있었다는 모습을 그동안 비춰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G7 성명에 이어서 이제는 가장 강력한 믿음이었던 미국마저 중국과의 무역 적자로 인해 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자 이와 같이 방향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국내 뉴스는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아, 오늘의 국내 뉴스에서는요.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박덕흠이라는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안보토론위원회에서요. 검사 출신인 박인환이라고 하는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이 6개월 남았다며 국민의 70% 이상이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이야기하면서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검사 출신이 검찰제도 발전위원회에 지금 속해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분이 왜 검찰인데 왜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있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라 요즘에 검사 출신 아닌 분들을 찾는 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박 위원장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내주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1년이라도 연장 개정을 해주면 그 노란봉투법을 내준 것에 대해 피눈물을 흘리면서 받아줄 수 있다라며 일본 사무라이 영화에 빗대어 팔 하나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목을 베라는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대공수사권 1년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좀 핫한 부분이죠. 지금 젊은 층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가지는 게 있잖아요. 킬러문항 이야기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어제 그 킬러문항 논란에 관련해서 교육부 장관에서는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신설해서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이번 킬러문제 논란 요즘에 실제 반응은 좀 어떻게 되죠? 제가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이야기들의 반응을 조금 모아봤는데요. 예. 한번 그대로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현재 재수생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대체 왜 수능이 학생들의 의견이 아닌 수능을 한 번도 쳐본 적 없는 기성세대에 의해서 바뀌어야 하는지 제발 어른들이 자신들의 목표와 욕심에 학생들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고3 자녀를 둔 학부모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3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는 중고등학교 내내 학원을 다니지 않았지만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소신이 아니라 국민들 의견에 더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라고 남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어제 이후로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로운 수험생들과 이제 전화 연결이 조금 어려워서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여러 대화를 나눈 것들을 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귀엽나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이번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어떤지 물어봤더니 극심한 욕과 함께 윤카 일명 윤석열 각하를 지칭하는 이야기를 쓰면서 지지율 떡락 떡상의 반대말로 급격하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10대 수험생의 경우에는 이미 10대의 민심은 떡락했으니 막 너무 내려갔으니 다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진다라며 이번 킬러 문항 논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비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으면 사실 학생들이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사실은 이제 킬러 문항에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가장 잘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을 봤을 때는 수능 비문학을 비롯해서 특히 국어 시험 퀄리티 자체는 예술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최대한 공교육 내 시험 문제를 반영하겠다라는 2024년 수능 매뉴얼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수능이 150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 앞당겨서 수험생들을 혼란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미를 알 수가 어렵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거의 12년 동안 사실은 이 수능 하나를 위해 달려왔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디 정치적 목적으로 이 학생들을 끌어들이지 말아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간단한 뉴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 편하게 하죠, 이제. 아우, 안 들어. 왜 이렇게 긴장되지? 안 하던 걸 해보려니까 어렵네요.